신천지를 아시나요? 신천지는 성도를 납치, 폭행, 감금한다? 정말 그럴까요? 2007년 9월 8일 공중파 공영방송인 MBC PD스톱에서 신천지가 감금, 폭행, 가출, 이혼을 조장한다고 하여 방송을 본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동생이, 우리 딸이 신천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신천지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방송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에도 신천지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05년부터 개신교 내에 강제 개종교육이라는 것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단 감별, 이단 상담 등의 간판을 걸어놓고 돈을 받고 강제로 개종을 시키는 것입니다. 개종 목사는 신천지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고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돈을 받아 수익을 올린 다음 부모를 조종하여 납치를 지시합니다. 밀실에 가두어 구타와 폭행 등으로 개종되었다는 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 또한 비일비재합니다. 가족으로부터 개종교육을 강요당한 후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일부 신천지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7월 13일 사회 이슈로 떠올랐던 전남 여대생 납치 사건입니다. 개종 목자가 부모를 주도하여 벌인 이번 사건은 목자가 납치를 주도한 사건은 뒤로 한 채 신천지 납치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로 왜곡 보도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MBC PD수첩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정 보도문. 본 방송의 내용은 신천지 예수교회의 교인이 직접 자신의 가족이나 다른 교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드립니다. 반론 보도문. 대부분의 교인들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교회 활동을 병행하고 있고 교회 문제로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거나 이혼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므로 이를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사실을 확인한 결과 모두 혐의 없음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신천지가 감금 폭행 납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단 상담소를 통해 피해를 입은 신천지 교인만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연간 3, 40건이었던 피해 사례가 2007년 PD수첩 방송이 나간 이후 100여 건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세는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가, 사회, 지역을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세계 평화를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하듯 무서운 말들과 표현으로 진실을 왜곡시킬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신천지를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는 가족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